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아따, 지는 유, 교토파크 개장 이슈. 여러분들도 이슈?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쁜 티셔츠, 만약 내가 내 돈 내 산을 한다면 뭘 살까를 고려하면서 프린팅 티셔츠 추천편을 찍어볼 건데요. 노 PPL, 노 금전 지원. 정말로 제가 이거 살 것 같다 라는 제품들로만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호다닥 제 추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심플한 제품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브랜드는 Fetch.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조금 자그마하지만 매력있게 하는 브랜드? 대뜸 어깨, 대뜸 옆구리.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로고 플레이가 너무 좋은 거야. 뭔가 색달라. 사람이라면 새로운 자극은 좋잖아요? 다음은 하로킨의 팝콘 티셔츠. 뭔가 저게 꽃인가 하고 봤더니 팝콘인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팝콘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호. 다음은 깔끔한 티셔츠를 찾다가 발견한 브랜드. 마오이스. 맞나? 마오이스. 어, 맞아. 마오이스 맞아요. 뭔가 하트 티셔츠가 굉장히 귀여워서 들어가 봤는데 레터링 티셔츠도 굉장히 무난하게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유니스 디자인의 레몬티. 레터링만 있으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팝콘 티셔츠처럼 자그마하게 레몬이 탁! 자그마한 애매한? 이런 느낌이 전 좋아요. 짜릿해. 그리고 저 고양이 티셔츠. 고양이 표정이 포인트가 되는데 저렇게 색감 있는 모자랑 매칭이 좀 뽀짝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타이핑 미스테이크의 자수 티셔츠. 요 흰색이 진짜 예뻐서 봤는데 벌써 솔다시더라고요. 다시 리오더 해주시겠죠? 블랙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일 듯말듯 야릇하게 들어간 자수랄까요? 야릇해.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과감해져 볼게요. 프린팅 티셔츠니까. We from Lazy라는 브랜드인데요. 직접 제작 티셔츠 프린팅까지 해서 뭔가 위치적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좋아. 유니크템인 거지. 가격도 비싸지 않고 프린팅도 과하지 않은 컬러가 하나 정도 이렇게 포인트 컬러 빡! 자꾸 하트가 눈에 가더라고요. 요즘 외롭나 봐. 뭐 아니면 저 고양이 할큐 티셔츠랑 뭐 아니면 2022 스타 티셔츠도 그래픽적으로 뽀짝하더라. 다음은 밈드 월드롭의 UV 티셔츠.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하얀 티셔츠에 주황색인데 햇빛을 받으면 하늘색이 팍 올라오는데 이 컬러 조합 오렌지 파랑 팍 시원해요. 다음은 산산기어. 요 스페이스건 그리드 티셔츠가 뭔가 프린트가 은은하게 들어갔고 뭔가 설명서 같은 느낌이 살짝 힙테크 요런 느낌이 과하지 않대 살짝 그런 느낌을 풍기는. 다음은 위켄더스의 보물섬 티셔츠. 그래픽이 마음에 들었어요. 큼직한데 뭔가 막 거슬리지가 않아. 프린팅 티셔츠 사실 뭐가 이쁘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보물섬 놀러가고 싶다. 다음은 ETC 후드 추천에 이어서 또 나오는데 어떻게 잘해요 이 집. 티셔츠의 그래픽이 과한가 싶었는데 막 폰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 조합이 참 좋더라고요. 살짝 힙스터 감성? 그리고 제가 체커보드를 진짜 유달리 좋아하는데 스페이드를 이렇게 체커보드로 해주시고 옆구리에 휘갈겨 레터링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쿠컨버스의 김밥 티셔츠. 한국인이라면 자랑스럽게 입어야 하는 티셔츠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음식들의 티셔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김밥이지. 한국인이면 김밥 입어야지. 세계 뻗어 이거 입고 외국 나가야지. What's that? 이러면 김밥. 내 외국 생활 해봐서 아는데 외국인들 김밥 다 좋아해. 이어지는 음식 관련 티셔츠는 에이카 화이트의 모닝 카페 티셔츠. 뭔가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은 그런 느낌의 프린팅이 은은하게 백에 들어가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은 모닝 크루아상이 들어갔는데 아이씨 사실 지금 배고파. 다음은 케이브샵의 티셔츠. 여기는 분레그 티셔츠를 만드는 곳인데요. 분레그 티셔츠는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한 그래픽이나 그림을 아이템에 담는 거예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인정받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런 사실도 좋지만 요 티셔츠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손손손! 너무 이쁘지 않아요? 90년대 아이코닉한 피플들의 손손손인데요. 타이슨 조던 잭슨! 다음은 트위드. 여기서 살짝 힙스터한 감성을 찾는다면 이 티러 티셔츠 프린팅이 굉장히 그래픽컬하게 이쁘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요 타이다이 티셔츠가 제 취향 저격템인데 자수가 막 들어갔는데 이 자수를 자세히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막 휘갈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타이다이 위에 자수를 얹었는데 자수가 잘 보이지도 않아. 이런 보일 듯 맞듯한 이런 느낌이 돈 쓴 그 짜릿함을 준다고. 다음은 강정석. 여기는 색종이 접기, 뭐 오리가미 스타일의 디테일이 들어간 의류가 좀 포인트인 집인데 프린팅 티셔츠 맛있더라고. 두들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서 의미 모르겠어. 뭘 그린진 모르겠으나 저기에 서울 하고 이렇게 서울이라고 써있는 저게 구매 욕구를 일으켰어요. 다음은 Wild Things. 여기는 모음집 티셔츠가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리끼리 물고기 티셔츠랑 흰색 나뭇잎 티셔츠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스페이드 클럽 서울. 여기는 뭔가 예쁜 가든 관련 소품들이 사실 더 매력적인 브랜드인데 티셔츠까지 감성지더라고요. 삽질하는
하는 소년, 물 뿌리는 소년. 요 사진들이 뭔가 되게 빈티지스러운 사진 하나인데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갖고 싶었던 거는 그 가드닝 장갑. 다음은 1011 갤러리 자동차 티셔츠. 빈티지 자동차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그 스타일이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예쁘더라고요. 뭐 레터링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차 하나 딱 요런 거에다 막 컬러풀한 쇼츠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다음은 Don't Ask My Plan. 브랜드 이름은 좀 힘들어. ESTJ인 저한테는 힘들어요. 즉흥적인 건 쉬운데 뭔가 서류에다가 아기가 낙서를 해놓은 듯한 느낌. 무채색 티셔츠에다가 RGB 이렇게 꽂아놓은 느낌. 갬성지죠? 다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Pop Trading Company 제품인데 원래 등판에 이렇게 피우피우핍 이렇게 들어간 거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요번에 프린팅이 벌건색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더 힙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Heritage's 라는 브랜드인데요. 보니까 요 티셔츠는 작년 거야. 근데 아직 있더라고. 왜 안 팔렸지 싶었습니다. 저 티셔츠 보니까 앞판에 이렇게 레이어드가 돼 있더라고. 살짝 라프 맛이 나.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본 티셔츠도 그냥 판매는 하는데 그 덧대진 게 더 이쁘더라고요. 레드 컬러감도 뭐가 강렬하고. 그래서 뭔가 유니크한 아이템을 찾는다 하신다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뮤직 머천다이즈. 8디비전 편집샵에서 아티스트들의 오피셜 제품군들을 판매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좀 힙한 감성, 뮤직, 아티스트 이런 감성의 프린팅 티셔츠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MPQ. 요 제품 진짜 제 입고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의를 넣어도 답변을 못 받습니다. 투어리스트 이렇게 재밌게 영어도 이렇게 위트있게 조크처럼 투어리스트 해놨는데 저 여행 가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쨍한 색감의 모음집 이렇게 막 날아 뭐 뭔가를 모아놓은 건데 이쁘더라고. 다음은 세터의 와인 티셔츠. 저거 입고 와인에 적셔지고 싶다. 그리고 사실 로고가 들어간 요 티셔츠는 보자마자 이거 핸드릭스가 떠올랐거든요. 진토닉 붐붐. 그런데 실제로 고글에서 이렇게 영감 받은 거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몬 티셔츠도 뭔가 채도가 진하게 들어가서 시선 방탈 티셔츠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Fever Time. 요 클라이밍 티셔츠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뽀짝한 폰드, 몽글몽글한 글씨체랑 요 그림체나 뭐 이미지 전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프린팅 티셔츠 왜 이쁜지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니까요. 혹은 아까 말했던 장난스러운 디자인 그런 거 있죠? 막 뭔가 낙서해놓은 듯한 느낌. 요 티셔츠도 이쁜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정신 없으셨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린팅 티셔츠가 이쁘다는 걸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튼 정말 많은 프린팅 티셔츠들이 존재하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제 취향으로 골라본 이쁜 티셔츠들이니까요. 취향에 맞으시다면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이렇게 막 와르르 추천하는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